만성 피로에 이제 시달리는 분들, 되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젖산이 몸에 축적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서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젖산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관절이 뻣뻣한 사람들은요. 이 관절 내에 그 활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활강액이 부족해서 관절이 뻣뻣해질 수가 있는데 수분 섭취를 통해서 관절이 뻣뻣한 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뚱뚱한 분들은 대개는 체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탈수가 와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셔서 체지방을 감소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포만감을 가져서 다이어트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.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들, 고지혈증 환자들 이런 분들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 기관지 천식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물을 드셔서 면역을 항진시키고 또 나트륨을 갖다가 희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이선영 아나운서는 뭐 하루 중에 언제 제일 술, 물을, 아, 술이 아니라. 물, 물. 방송 전에요? 네. 네. 물을 언제 많이 드세요? 아, 저는 사실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, 네. 말씀을 들으면서 방송 중에 이렇게 한두 모금씩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. 근데 언제 마셔야 제일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시거든요. 어떠세요? 네. 저도 KBS